할렐루야.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에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. 오순절 후 19번째 주간 성전 꼭꼬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의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 말씀이며 제목은 원한을 풀어주시는 하나님입니다. 네, 오늘은 예전색의 그린색입니다. 녹색으로 잎설류화를 베이스로 하고요. 그 다음에 라인플라워로 팜파스그라스를 세워보았고요. 가을의 열매에는 또 낙산홍을 넣었습니다. 그리고 붉게 물들은 핑크쇼니나 또 해바라기 그리고 카네이션 그리고 감사를 상징하는 나일리아를 넣어서 완성을 해보았습니다. 네, 우리 첫 번째로는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됩니다. 불의한 재판관이 말을 들어주지 않아도 계속 강청하면서 간구하는 과부의 소리가 있습니다. 한 번 가서 안 되면 두 번, 두 번 가서 안 되면 세 번 이런 식으로 연속적으로 간구했을 때 그 불의한 재판장도 들어주었습니다. 이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도 간구하고 항상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할 때 결국에는 응답으로 온다는 것을 알고 기도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. 성전 꼭꼬지를 봉헌하시는 여러분들께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게 합당하도록 기도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매주 금요일 오후 4시에 무료 성전 꼭꼬지 강의가 있습니다.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. 많이 와주세요.